어쨌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노엘 마스터 김범수입니다. 네. 애터미 한진 제가 이제 보니까 11년째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11년째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3년 반은 코로나로 거의 빼고 현상 유지를 하는 거를 하기 때문에 한 이제 제가 볼 때는 임페리얼까지 끝내려고 하는 거에 계획에서는 3년 정도 늦어지는 것 같아요. 3년 정도 늦어지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애터미를 하면서 매번 느끼는 건 뭐냐면 야 이렇게 좋은 걸 누구는 하고 왜 누구는 안 할까? 누구는 왜 이렇게 좋다고 그러고 누구는 왜 이렇게 허접하게 볼까? 이게 이제 드리는 메시지인데 사실은 제가 애터미 시작한 지 이제 10년, 11년째 되면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자기 주변 사람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말고 교회 가서는 애터미 애자도 꺼내지 말라는 바람에 사실 이제 저는 처음 시작을 내 친구들 제가 이제 원래 이제 대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이제 전했단 말이죠.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 친구들이나 제 어떻게 보면 가까운 지인들은 한 명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애터미가 제가 성공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게 사실은 애터미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누구한텐가는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누군가는 관심 있게 보는 거고 누군가는 남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좀 약간 좀 내가 이거 설명을 이렇게 잘 못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애터미 강의하는 거 보면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치? 근데 내 친구들은 하나도 못 알아들어. 아니 관심도 없어. 그 왜 그런가 봤더니 다 잘났어. 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위기가 위대한 기회라고 하는 거를 잠깐 매번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러면 이제 왜 했을까라고 봤더니 저도 6개월 동안 우리 스폰서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사람이요. 듣고 안 듣고가 문제가 아니고 제일로 무시하는 거가 제일로 승질 나거든요. 듣는 것 같은데 딴 생각하고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딴짓하고 있고 속으로는 이거 전혀 안 들은 거거든.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6개월 동안 얘기는 실컷 하는데 근데 뭐 어차피 나는 안 할 건데 왜 자꾸 나한테 시간 낭비하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약간의 내 나름대로 위기가 없었다면 정말로 저도 안 했을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 친구들한테 그렇게 그런 어떤 상황이 안 만들어진 사람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가 내가 실망하면 안 되겠구나는 생각을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어쨌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애터미가 진짜 알아봐야 될 거고 관심이 있어야 될 거라고 하는 거. 요 생각까지만 끌어올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최고의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훌륭하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더라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정말 괜찮은 분들도 이제 애터미를 알아보겠다고 저한테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제는 정말로 때가 됐구나.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될 때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애터미를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과정에서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을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 사실은 내가 아는 만큼 얘기를 하는데 내가 상처받는 거지 상대방은 나한테 상처 줄 생각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무조건 설명해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힘들었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이 좋은 정보를 그냥 알려주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회원 등록을 하고 뭐 제품을 쓰고 내가 나하고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내 성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중요한 건 많이 얘기했느냐의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오신 분 중에 아, 내가 애터미를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라서 나는 잘 못할 것 같아. 절대 그런 생각은 내려놓으셔야 돼.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어떤 네트워크를 경험하든지 이 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런 종류의 사업은 물건을 잘 나는 못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잘 사업이 안 돼. 또는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인맥이 적어서 나는 사업이 안 될 것 같아. 또는 나는 내가 누구를 줬으면 줬지 아쉬운 소리는 절대 나는 못해. 이런 대부분 다 물어보면 그 세 가지 때문에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만일에 그 세 가지가 성공의 요건이었다면 저는 진짜로 성공 못할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물건을 거의 못 파는 사람이에요. 거의. 제가 초창기에 화장품은 뭐 어차피 뭐 남자들 사이에는 잘 안 파니까 제가 처음에 이 정보를 듣고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그때는 내가 애터미 사업 한다고도 안 했어요. 그냥 우리 집사람이 하는 건데 집사람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집사람이 하는 건데 야 이거 먹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 해모임을 이렇게 이제 이것도 이제 다시 전달한 거죠. 파는 거.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순간 그 미묘한 표정이 바뀌는 거 있잖아요. 아, 이 새끼 잘 나가던 놈이 왜 그러지? 막 이런 느낌.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런데 대놓고 그냥 알았어라고 하면 좋겠는데 야 그거 다단계지. 그리고 야 나 회원등록도 안 하고 그거 안 먹을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갑자기 내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잡상인 된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이 얘기를 진행을 못 하겠더라고. 이제 그런 그다음부터는 제가 사실은 이런 뭐 막 돌아다니면서 팔아가지고 이 직급이 올라온 게 아니에요. 솔직히. 그 다음에 진짜 회원 가입을 하면서 제가 막 사정사정 해가지고 회원 가입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진짜 아쉬운 소리도 안 했어. 자,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의 메커니즘을 사업적으로 처음부터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런 걸 아까 이 세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다면 가장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다 못해도 성공한다는 걸 알았다니까. 여기 혹시라도 이만큼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전혀 그런 공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왜 이제 그랬냐면 결국에는 내가 이 애터미를 알아들었느냐 못 알아들었느냐 그 차이만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아까지는 알아들었는데도 내가 이걸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는 판단하는 기준. 그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느냐만 나를 판단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업이 잘 나가다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게 사업으로 관심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은 내가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 이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이유를 못 찾아서 못한 거예요. 알고도 못하는 케이스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보려고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지. 자,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애터미를 아까 지금 마케팅도 잘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듣고 나서 아 이거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를 들여다봤더니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이거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질 못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능력이나 그런 내가 가진 어떤 장점이 이런 파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아쉬운 소리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런 마음으로만 내가 바꿀 수 있다면 이건 모두 다 되는 건 맞아요. 아까 마케팅을 이제 설명하신 분이 특징을 얘기했겠지만 저를 돌아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애터미 사업을 들으시는 여기 와가지고 계속 이 애터미를 듣는 거 제가 이제 사실은 외부 강의가 어찌 보면 코로나 끝난 다음에는 제 여기가 처음이고 그 전에도 거의 본사 강의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변 단장님이 지난번 양재에서 옆에 뭐 갑자기 와가지고 표정이 한번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딱 이러는데 이거 안 가면 내가 이거 나중에 이거 좀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 사실은 왔거든요. 근데 이 강의를 하면서 항상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막 뭐 많은 거를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나 없나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편견 속에서 내가 그걸 한 발짝도 못하고 있다는 걸 나는 잘 몰라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가스라이팅 돼 있어요. 너는 못해야. 이런 일은 못해. 나도 모른다니까. 내가 나 자신을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계속 미디어에 노출이 돼가지고 계속 가스라이팅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아. 어떤 가스라이팅 돼 있을 것 같아요? 야, 아니 다단계 그건 당연한 거고 애터미 제품을 이런 제품을 쓸 때 기본적으로 비싸면 좋은 거야. 응? 싸면 안 좋은 거야. 그 다음에 브랜드 있는 거 써야 실수 안 해. 이걸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배웠어요? 이건 엄청난 이 안에 음모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걸 탈출해야 돼. 내 생각을 완전히 전환해서 탈출해야 된다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줄까 고민하다가 내가 여기서 맨날 뭐 이거 해가지고 뭐 애터미가 좋습니다. 이걸 내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걸 내가 또 해야 되나? 근데 이런 얘기들은 이 방송에서는 안 돼. 그냥 여러분들한테 나 자신을 되돌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게 애터미가 무조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해야 돼. 이 생각만 끄집어낼 수 있으면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정보가 여러분들을 생각을 개조할 거라니까.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어떤 경우에는요. 이 세미나 와 있는 것도 왜 내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지겨워. 아니 이걸 내가 안 하면 손해일 것 같으니까 오기로 왔는데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뭐 때문에 앉아 있는 건지를 몰라. 진짜라니까요. 아니요. 내가 원래 그랬던 사람이라서 그런 거야. 여러분들한테 뭐 그걸 갖다가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라니까요. 내가 이제 아까 이처럼 변 단장님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어떻게 돌아가나를 안 해. 전혀 모르잖아요. 저는 관심 없거든요. 내 라인이나 내 조직하고 의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분들이 뭔 얘기를 하는지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사서 들어봤더니 엄청나게 여기 성공하신 분들이 잘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 그게 계속해서 세미나나 이 교육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더라고. 아, 여긴 잘 되겠구나. 또 본인들이 솔선수범하고 있고. 자, 이제 그런데, 자, 아까 얘기처럼 왜 그걸 그렇게 끊임없이 강조하겠어요? 그게 결국에는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야, 여러분들을. 근데 이건 좋은 가스라이팅이라니까? 이걸 계속 들으면 해야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그렇게 내 머리가 개조되고 가스라이팅 돼야 성공하는 비즈니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가스라이팅 돼 있기 때문에 웬만히 들어가지고는 안 바뀌어 생각이.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얘기처럼 수많은 언론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그것도 국가와 같이 계속 교육을 시킨 거야. 딴 데 눈을 돌리면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아까 이처럼 진짜 그냥 대기업들이 지들 물건만 비싸도 사주게끔 아예 만들어놨어. 일어나면 테레비 트는 순간 그 얘기 나와. 잘 때까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 몇 번이나 왔다고 여러분이 개조가 되겠냐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아직 뭔가 지금 궤도에 못 올라왔으면 죽기 살기로 이런 자리 내가 개조가 아직 덜 된 거 개조가 안 됐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오는 거 자체가 지겨우면 개조가 안 된 거야.
세미나 가는 게 힘들면 개조가 안 된 거야. 내가 돈 번다는 걸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없다. 내가 만일에 지금 힘들다. 그럼 무조건 계속 와 있어야 되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 왜? 이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 자체가 진짜로 여러분의 생각을 개조하고 그런 사람들을 개조한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서 시스템적으로 소득이 나오는 시스템 소득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처럼 물건 파는 거나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냥 당연하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결국에는 이 세미나를 못 지키는 순간 성공이 안 되는 거야. 왜? 시스템 소득은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시스템 자체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워가지고 자신감으로 충만해가지고 누군가를 결국에는 여기에다 앉혀가지고 가스라이팅 또 시켜야 돼. 그것밖에는 길이 제가 아까 얘기처럼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내가 그것만 하면 성공한다는 걸 나는 알았다는 거예요. 엄청 운 좋게도 몇 번 듣고 근데 처음엔 나도 놓칠 뻔했어요. 제가 그래도 사실은 제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아 진짜로 좋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내가 몇 번 딱 들어보니까 다 이거는 뭐 굳이 내가 그냥 내가 그냥 바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그런 똑똑한 분도 많을 거야 아마. 그런데 제가 그래서 몇 번 듣고 나서 저한테 정보를 줬던 우리 차남한테 야 난 그때는 막 지금은 제가 회사를 다 정리했지만 그때는 회사가 한 4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별로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업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려고 그러면 법인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리를 제가 해외 배분까지 다 제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정말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뭐 세미나를 1박 2일 가는 거 한두 번 갔으면 됐지 또 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건 내 생각이었어요. 근데 우리 처남이 이제 제 스폰서인데 딱 그러는 거야. 한마디로. 아니 당신이 대기업도 다니고 다른 사업도 해가지고 성공한 건 알겠는데 문제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외부 요인 때문에 이제 이 환율이 변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 2년간 조금 고생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건 알겠는데 네트워크를 통해서 당신은 한 번도 성공 못했잖아. 그럼 성공한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매형 제 저기 처남이거든요. 매형이 생각대로 하는 건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사업을 성공하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내가 이제 할 의향이 있는 건지 모르니까 그러면 성공 못하니까 그냥 소비자만 해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논리적으로 제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다는 할 수 없다. 진짜 그때는 원데이 가야 되고 뭐 맨날 뭐 나인 미팅 오라고 그러고 막 계산해보니까 사업을 못하겠어. 내가 하는 일을. 그래서 야 근데 다는 못하고 두 가지만 얘기해. 내가 골라가지고 했더니 딱 하나. 그때 1박 2일 가는 석세스 아카데미 이거는 불변. 이거는 무조건 가야 되고 나머지 원데이하고 몇 가지는 선택. 그 두 가지를 나한테 미션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오케이.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 정도는 내가 그러면 계속 가겠다. 제 사업의 시작이에요. 이미 내 이 사업이 된다는 생각, 아, 내 능력이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걸 사업을 계속 하려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안내를 세미나 절대 안 빠지는 걸로 저한테 미션을 줬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본 게 11년 동안 석세스 아카데미는 딱 한 번 빠진 것 같아. 이미 나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완성이 되면 돈이 된다는 걸 저는 당연히 한 달에 1억 되는 임페리얼 간다는 거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확신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 달 석세스 갔다 온 다음에 그다음부터 지금까지는 내가 임페리얼이 안 된다는 생각을 0.1%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도 0.1%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 싸움이지 나는 무조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만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처남은 나한테
당신이 그런 확신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세미나를 빠지면 안 되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그걸 따른 거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 에? 아니 무조건 되는 거 아는데 뭘 되고 싶으니까 다른 건 시간이 가면 무조건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왜? 그러니까 누가 시켜가지고 내가 그래 그냥 나는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왜 내가 그거를 수긍하고 해외 스케줄 가는 거 빼놓고는 딱 한 번 그때 제가 사업을 같이 했기 때문에 투자자하고 같이 해외 투자를 같이 가야 되는 스케줄이 미리 잡히는 바람에 그때 제가 석세스를 빠진 거예요. 나머지는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내 스스로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랬겠냐는 거야.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확신이 있어서? 자, 여러분들이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건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데 그 시스템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도 이론적으로만 계속 들어. 그래, 안에 있어야 시스템이 만들어져. 그래.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꼭 나한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요. 내가 뭔가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나한테 이익이 되면 해요. 여러분 파트너들도 똑같아. 나한테 유익하면 한다고. 그죠? 직급 도전도 지가 유익하면 하는 거야. 어? 스폰서가 아무리 뭐 야 우리 전체적으로 잘 가야 되니까 떠들어도 딱 계산해가지고 지가 손해일 것 같으면 안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똑똑해가지고 내가 좀 손해봐도 같이 가주는 게 자기한테 그것도 나중에라도 이익이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걸 아름다운 말로 포장할 필요도 없어. 원래 그런 거야 이 사업이. 그러면 나는 시스템 소득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이 세미나에 계속 있어야 되는 이유가 나한테 어떤 이익이냐는 거야. 내가 생각이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려면 내가 답을 줄게요. 내가 계속 성장하는 건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만이 내 파트너가 와서 그대로 복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빠지는 순간 아무리 내가 아름다운 말로 떠들어도 파트너가 그렇게 따라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내가 안 가도 내 파트너가 가가지고 딱 집중해서 잘했으면 좋겠죠. 그죠? 그건 내 바람이지. 그런데 나는 그걸 알았다는 거야. 내가 그 자리에 가는 순간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파트너가 나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를 내가 다단계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알았어? 난 천재인가 봐. 다단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버린 거야. 여러분들도 그걸 알아버리는 순간 대박이야.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어야 되나? 몰라 나도. 나도 몰라. 응? 아 그거는 운전하시다가 안 거는 그냥 애터미가 궁금해진 것 뿐이야.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그래서 이게 또 이게 완전히 이 여러분들 좋은 의사는 하나도 없죠? 네. 없어 졸면 안 돼. 자 그러니까 제가 저도 나는 왜 그걸 빨리 알아들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나를 되돌아봤어. 나는 우리 동기들이 다 막 은행 가고 막 이런 대기업 갈 때 저는 내가 골라서 저는 대림이라는 회사를 간 거거든요. 그때 월급을 제일로 많이 줬어 일단. 그리고 해외를 자유자재로 갈 수 있었어.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려면 나중에 건설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골라서 간 거예요. 그죠? 내가 선택을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야. 뭔가를 나는 새로운 걸 계속 찾는 사람. 비즈니스도 하고. 근데 이게 비즈니스로 보였어.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를 또 고민해야 되잖아. 내 사업이니까. 그죠? 그 과정 속에서 이게 복제 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빨리 알아들은 거지.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막 가라 가라고 막 무슨 뭐 왜 안 가냐고 이런 얘기를 할 일이 없는 거지.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내가 성공한다는데 누가 시켜서 가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시켜서 가는 것 제일로 싫어해.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처남이 나한테 계속 애터미를 알아보라고 할 때는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안 할 거니까. 근데 나 혼자서 너무 심심해가지고 애터미 창업자 강의를 듣고 나서는 내가 궁금해진 거야, 이제. 그다음부터는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특히 남자들이나 뭔가 비즈니스를 딱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성향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라 하라가 아니고 당신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만 자기 스스로 깨닫게 해줘야 돼. 그러면 자기 스스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솔직히 아무나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아까 얘기처럼 내가 이거를 분명히 100% 나는 성공한다는 확신이 있는 거 사실은 자기 그게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파트너들한테 자꾸 뭘 못한다 그러면 안 돼. 무조건 당신은 잘합니다고 해줘야 돼. 그래야 자신감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보기에는 되게 못하는데도 무조건 잘해준다고 해야 돼. 잘한다고 해야 돼. 나는 처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니까 나는 엄청 훌륭한 거야. 우리 제가 시골에 엄청 못 사는 데 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형제들 우리들한테 어떤 그 자부심을 심어준 거는 상상을 초월해요. 너희들은 뭐든지 할 수 있어. 너희들이 여기 시골로 내려온 거는 이런 이런 이유 때문이지만 너희들은 무조건 학교에서 1등 할 수 있고 대놓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네가 맘만 먹으면 너희들 다 할 수 있어. 이거야. 완전히 그러니까 시골에서 웃기는 놈들이지. 근데 실질적으로 그 가스라이팅을 내가 받은 거네.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맨날 못한다 그러면 절대 그거 못 넘어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파트너들도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이 세미나 가서 앉아있기만 하고 집중하면 성공한다. 지금은 내가 마음이 안 바뀌었으니까 내도 제대로 못하는 거 인정한다. 걱정하지 마라. 무조건 된다. 이걸 하셔야 돼.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훈련을 해야 돼. 훈련. 갑자기 사업자 미팅 된 것 같아. 그죠? 근데 결국에는 생각을 바꾸는 일이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온 그 환경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이 애터미에 지금 이걸 공부하고 집중하고 해야 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찾아낸 사람은 내가 해보니까 정말 일 자체가 어렵지 않더라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이게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내가 3시에 시작했죠? 아니에요. 이거 오래 하면 안 돼. 사실은 오래 하면 약발이 떨어져. 왜냐하면 그 50분을 넘어가면서부터는 근데 내가 볼 때는 여러분의 호응도로 보면은 50분을 넘어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50분을 넘어가면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회했어요. 네? 아니 있잖아요. 그 사실 여러분은 애터미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진 나라에 살고 있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대한민국을 애터미가 만들어진 나라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종주국의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이 가장 잘 나가는 분당 탑9에 와가지고 사업하는 대단한 사람들이라니까. 이게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다 운이 좋았다야. 맞아요. 그러면 운이 좋은 거를 결국에는 내가 운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만 있으면 돼. 그리고 이걸 내가 꾸준히 해야 될 가치만 발견하면 무조건 되는 건데 애터미가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야. 여러분들이 다른 거를 해도
그게 나한테 온 기회라는 거를 알고 그걸 내가 알아들은 지혜가 있고 이걸 해야 될 가치를 발견하면 다른 걸로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어도 성공하는 것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거야. 진짜로. 혹시 여기 앉아있는 동안에 지금까지 야 나는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한 거야. 시차는 있어요. 그 아까 있잖아요. 운이잖아. 운. 잘하는 사람이 먼저 들어올 수도 있고 늦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고스톱 치다 보면 광이 다섯 개잖아. 48중 계속 깠는데 45장까지 안 나왔어. 그럼 뒤로 다 광이잖아. 모르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비즈니스를 내가 성공한다는 확신을 끌어올리는데 애터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믿으셔야 돼. 왜 창업자 자체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할까 자기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안 믿어 그걸.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학위까지 받아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지금 이론화하고 있잖아. 그 이론을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아직은 공부 중이야. 그런데 이게 이제 공부가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 세계 똑똑한 애들이 애터미를 하겠다고 줄줄이 막 5개국 하는 애들이 오는 게 난 눈에 보여. 이게 보이는데 이게 뭐가 어렵겠냐고. 조금 늦어지는 것 뿐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가한테 나한테 와야 되잖아. 누군가한테는 여러분 보세요. 애터미는 후원번호가 없으면 등록이 안 돼. 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럼 누군가한테는 등록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나한테 등록되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는 밖에는 없는 거야. 그러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고. 그런데 자 내가 태도만 좋으면 그런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보이는데 그런 똑똑한 사람은 특히나 또 네트워크를 해본 사람은 아무한테는 등록을 안 해요. 딱 봐가지고 니네 스폰서 누구야 이렇게 물어봐. 근데 여러분들은 졸리리 쫙 좋은 스폰서가 많잖아. 그래 여러분들은 운이 엄청 좋은 사람이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애터미 사업의 맥을 알아야 돼. 어차피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애터미를 통해 성공할 수 있다. 근데 그 확률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00%다. 솔직히 이더구 임페리얼 맨날 얘기처럼 한 달에 1억씩이 매달 들어오는 게 진짜 100%로 확 들어와 버리면 이게 뭐가 어렵겠어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된다는 확신 속에 어떻게 하면 빨리 될까를 고민하는 거 여기서 맨날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스템에 앉아 있어라. 그게 결국에는 복제되니까 계속 빨리 성장할 거다. 나 혼자 해가지고는 늦을 거다. 이거 제대로 가르쳐 주잖아. 그런데 잘 못 가는 라인에서는 이걸 잘 안 가르쳐. 그냥 그거 얘기하면 말 안 들으니까 계속 물건 파는 걸로 하게 되면 내비둬버려. 그러면 물건을 파는 거 나쁜 건 아니지만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그것만 하고 있으면. 그런데 이 라인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강의를 내가 들어봤다고 그랬잖아. 아 여기는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고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 여기는 잘 되는 이유가 있구나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그 내가 된다는 생각에 확신을 갖는 거에 애터미라는 회사도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 어떤 라인에서 누구하고 사업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비전을 본 사람이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성공의 속도가 달라지는데 그거는 굉장히 좋은 여러분은 선택을 한 거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개탄 거야. 여기 와서 듣고 있는 거 개탄 거야. 왜? 똑같은 애터미인데 누구한테 코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성과는 달라져요. 똑같은 베트남 축구 선수들 박항서가 지휘할 때하고 다른 사람이 지휘할 때하고는 완전히 성적이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하는 이 조직이나 여기에 이 미팅이 아 내가 애터미를 통해 성공하는 건 100%고 속도는 다 다르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잘 왔구나. 내 나인도 아닌데 이렇게 나인을 내가 이렇게 칭찬하고 있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나한테 1년 기다렸다고 온다는 사람 있을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농담이고요. 어쨌든 일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처럼 내가 왜 이거를 지루한 일을 반복해야 되는지만 이해하면 그 일이 즐길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끌어올리셔야 되고 그리고 그게 아까 얘기처럼 이 나의 일하는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까지를 끌어올리셔야 돼. 그러면 끝난 거야. 자 이제 PPT 띄워놨으니까 그래도 이제 이거 마무리할 때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거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가치를 확 끌어올리세요. 여러분들은 애터미가 만들어진 나라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애터미가 한국에서 만들어졌고 내가 한국말로 계속 들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또 행운이야. 그게 또 운이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프리카에 태어났어 봐. 애터미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소비자 등록해가지고 사업만 되면 무조건 하겠다고 또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그냥 아무 때나 등록해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지금 정보를 바로 듣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사실 이 그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파워가요. 사실은 지난번에 어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삼성이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일본의 그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소니 워커맨 이거 하나 있으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대단한 회사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의 일본에 있는 그 회사들 소니 포함해서 파나소닉 해가지고 10개의 이 회사를 다 모아도 삼성전자 뭐 매출에 뭐 반도 안 된 뭐 한 3분의 1도 안 된다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삼성뿐만이 아니고 더 한국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애터미와 조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그림이 굉장히 크게 그려진 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일의 속도가 빠르다 는다는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데 집중하시는데 제가 그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얘기처럼 이런 기업들보다 위에 있는 거는 대안이 이제 플랫폼이라는 걸 알았어. 근데 개인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정보로. 근데 그거를 아까 얘기처럼 기존에 비교할 만한 데가 네트워크밖에 없으니까 자꾸 그 회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비교라고 하려면 같은 기준이 있어야 비교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메이하고 비교하려면 아메이 자체가 플랫폼이 돼야 되는데 이건 플랫폼이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아메이가 매출을 많이 애터미보다 더 한다고 해도 애터미하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자, 그런데 지금은 아마존이나 이런 뭐 쿠팡이나 이런 회사들이 애터미보다 더 매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회사는 절대 개인한테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아니면 돈을 나눠주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규모가 커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우리는 뭐예요? 애터미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비즈니스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선보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 못 알아듣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대단한 정보를 내가 사업으로 내 걸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아까 얘기처럼 가스라이팅 돼 있는 것 때문에 자꾸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는 방법은 뭐예요? 계속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돼. 계속 세미나 가서 내가 이거 생각을 벗겨내야 돼. 아셨죠? 네. 자, 뭐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어차피 세상은 이 플랫폼 속에서 살아가야 돼. 그렇지만 그 안에서 노동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플랫폼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인지를 여러분이 선택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개인이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야. 자, 네, 잠깐 근데 저는 시간을 잘 맞춰요. 자,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있잖아요.
직선을 네 번 그어가지고 이 아홉 개의 점을 다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혹시 어디서 어떻게 해봐요? 해봐요. 어떻게 하는 거야? 어디서 들어 알고 있나 보다. 해봐, 해봐. 네 번만 그어서. 아무튼. 자, 맞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는 지금 좀 알고 있는 거야. 이거 뭐냐면 이 대부분 사람들은 이 점 안에서만 하려고 하면 절대 답이 없어요. 맨날 며칠을 고민해도 답이 없어. 그런데 이걸 벗어나면 이게 두 강아지야. 선입견, 편견. 요걸 벗어나면 네 번 직선만 그으면 요게 다 통과하는 거예요. 제가 직선을 내본 거라고 그랬지 이 점 안에서만 하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사람들은 그림을 보면 그 안에서만 하려고 그래. 그죠? 네. 우리가 이 고정관념과 편견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밖에 있는 사람들, 애터미를 알아야 될 사람도 다 여기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벗어나서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끌어올려야 돼. 아셨죠? 네. 이 두 마리만 잡으면 이 강아지 키우는 분, 죄송한데, 이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하는 이 두 마리만 없애면, 애터미는 아까 얘기처럼 완전히 새로운, 가치로 누군가한테 전달이 되는 비즈니스라는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우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챗 GPT가 요새는 대세잖아요. 챗 GPT가 이제 모든 걸 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챗 GPT 처음 나왔을 때 물어본 거예요. 영어로 물어본 거를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이게 챗 GPT-1이에요. 근데 그래도 애터미에 대해서 거의 확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다고. 거의 특별한 어떤 변수 없이 애터미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반 사람들이 정말 좋은 회사고 전 세계적으로 좋은 제품을 확장하고 있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떤 그런 개념 좋은 회사로 해서 좋은 제품을 팔고 있다는 것은 이 챗 GPT는 인공지능이 결국에는 빅데이터를 생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그런데 뒤로 가면 마케팅을 물어보면 전혀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을 설명하지 못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애터미를 좋은 제품, 좋은 회사라는 알고 있지만 돈이 되고 상한선 때문에 지금 늦지 않고 남의 능력이 안 되는 사람도 성공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 특징에 대해서 얘가 얘기를 못해. 그러면 일반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금만 지나면요. 길면 5년 아니면 2, 3년 안에 이 챗 GPT가 애터미의 마케팅까지도 제대로 설명하는 날이 오는 순간 이런 세미나 필요도 없을 수도 있어요. 지가 젊은이들 요즘 일자리 없죠? 저기 외국까지 가서 공부하고 왔는데 뭘 할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정년도 요즘은 뭐 60이 아니고 40에 다 정년이고 뭘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챗 GPT하고의 정보를 교환하면서 애터미를 알아듣는 순간 사업 진행 방법까지도 얘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는 거야. 야, 애터미 좋은 거는 같은데 그래, 내가 성공하는 거 내 능력이 안 돼도 성공하는 거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사업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제 만일에 얘한테 내가 질문을 했어요, 젊은이가. 그럼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야, 이거는 시스템 소득이 되는 거라서 너는 시스템을 활용해야 돼. 네 혼자서 해가지고는 안 돼. 그 다음에 이거는 이 가입비 유지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 조건이 없어서 가격이 싼 거야. 그런데 그래서 포인트가 낮아. 그러니까 네가 처음에 포인트가 낮아도 사람들이 스스로 쓸 때까지 소비자가 많이 모여질 때까지는 돈이 안 되는 거야. 너는 그때까지는 무조건 견뎌야 된다. 이런 사업 진행 방법 특징 굳이 막 스폰서가 설명 안 해도
얘가 다 설명해 주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월 1억 버는 일이라고 하는 자기 사업이라는 게 확 들어오는 순간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이 그 플랫폼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엄마 아빠는 뭣도 모르니까 막 폼 잡고 스타트업 기업 한다고 그러면 돈 막 대줘가지고 사무실 차려놓고 실컷 하다가 경쟁력이 없으니까 망한 데가 너무 많아. 근데 이 애터미가 내가 그렇게 찾아다니든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여도 플랫폼 기업으로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알아버리는 순간 방법까지도 알고 이제는 애터미에 몰려들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밑으로 등록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그런 사람이 나한테 오게 하는 방법 아시는 분? 어떻게 하면 오는 거예요? 정답.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거는 내 시스템 소득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건 당연한데 내가 뭔가 잘하는 것처럼 나를 포장해야 돼요. 절대 여러분 주위에 내가 애터미를 어렵게 한다고 표정이 어두우면 절대 안 돼. 내가 돈을 못 벌어도 무조건 돈 번다고 떠들어야 돼. 막 너무 재밌다고. 나 막 내가 미래만 생각하면 막 사람이 막 가슴이 뛴다고. 이거를 꼭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척이라도 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냥 애터미는 하면 안 하면 손해일 것 같으니까 하긴 하는데 정말 그거를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아들 딸들한테 절대로 그걸 보이면 안 돼요. 다 찔리는 것 같아. 남편한테도 막 너무 힘들다고 절대 그러면 안 돼. 부인한테도 이 애터미 부정적인 얘기는 여러분 주변에 절대 하시면 안 되고 포장을 완전히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애터미 가로 갈 때는 가장 좋은 옷 그리고 애터미 비즈니스 성공자로서 그대로 제대로 가는 모습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그렇게 보여야 그 사람들이 애터미를 알아들으면 누군가한테는 등록을 해야 되잖아. 야 저런 태도를 가진 사람 같으면 나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도 된다. 근데 세미나 갈 때도 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옷도 그냥 아무개나 입고 가가지고 옆에서 보면 아유 저렇게 해가지고 성공 못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으면 잘 아는 사람도 여기다 등록 안 해. 아시겠어요? 너무 좋은 노하우를 내가 가르쳐. 그냥 무조건 된다고 미친 것처럼 외치는 거야. 옆 사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멤버도 몇 명 없으면서 막 무조건 된다고 외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될 때 외치는 건 아무나 해. 그죠? 안 될 때 외치는 거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밑에 와가지고 미친 듯이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만 해봐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 기분 좋은 생각으로 하고 다니라고. 야 이제 앞으로 책 GPT가 나오면 이제 저거 완전히 제대로 된 사람들이 전 세계로 나가겠네. 와 그런 사람이 내 밑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는 포장을 해야 되겠다. 나를 어떻게 포장하지? 매일매일 목욕재기를 해야 되나? 표정부터 바꾸셔야 돼. 표정부터. 근데 그 생각이 계속 들어오면 표정이 바뀌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성공이 아닌 게 무조건 성공한다고 떠드는 게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여기는 안 그러는데 우리 압구정센터는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 얘기 못한대. 미쳐버리겠어. 이렇게 설명해줘도 자기 양심이 찔려서 못한대. 자기 돈 되면 그렇게 얘기하겠대. 이게 참. 자 어쨌든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길게 하면 시간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업을 하려면 설명하려면 길어. 이것만 가지고도 한 시간 해요. 그런데 사업을 하려면 진짜 사업을 분석하고 하라는 거예요. 수학분석이라고 내가 돈을 투자는 안 하지만 나의 시간을 집중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시간도 돈이에요. 어찌 보면 다른 돈보다 더 많은
나의 또 체면을 갖다 거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내가 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어. 그럼 분석을 하고 진짜 내가 성공할 수 있는지를 또 장점, 단점, 위기, 그 다음에 뭐 어떤 기회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오케이 가자. 누가 뭐라고 그래 나는 성공한다. 야 저런 사람도 성공하는데 왜 내가 성공 못해. 이런 마음을 갖고 출발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야. 이 사업에 성공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못하느냐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애터미를 가지고 출발했어요. 근데 누구는 속도가 나고 누구는 안 나. 이게 뭔 차이인 줄 아세요? 똑같아. 여러분이 멧돼지를 사냥하는 사냥개가 같이 달려가는데 멧돼지를 보고 달려가는 사냥개하고 사냥개가 뛰니까 같이 뛰는 사냥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무리 그 멧돼지가 안 보여도 멧돼지를 보고 쫓아가는 사냥개는 절대 포기 안 해요. 근데 저 사냥개가 뛰니까 같이 뛰는 사냥개는 힘들면 무조건 포기야. 안 봤으니까. 그러니까 출발할 때부터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 누구한테 마음을 먹을 때 아예 분석을 제대로 하고 하라는 거야. 시간차는 있지만 무조건 된다. 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애터미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수많은 증거를 갖고 있는데 왜 나만 안 되냐고. 그죠? 분석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답이 나온다고. 그리고 여기 중에 기회 요인 중에 시대의 변화라고 하는 거, 이게 결국에는 세상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엄청난 비즈니스예요. 앞으로 바뀔 무슨 뭐 4차 산업혁명, 메타버스, 챗GPT 이런 모든 사회 환경이 애터미가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하게 서포트를 할 거예요. 근데 인식까지도 바뀌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데 해결이 안 됐을 때 여러분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애터미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 분석을 끝내고 출발하시라고. 아직도 그게 분석이 안 끝났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분석하고 아니면 잠을 안 자고라도 분석을 하시라고. 그냥 할까 말까 하다가 안 되면 말지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아셨죠? 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내가 볼 때는 충분히 한번 그렇게 분석을 해보실 것 같아. 제가 이게 이제 그 마무리 캄보디아에 제가 8년 전에 이 박 회장님도 그렇고 여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캄보디아가 진짜 될까? 국민소득이 1000불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진짜 그 네트워크가 될까? 이렇게 다 관심반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초창기에 이제 우리가 초청해가지고 이 한국으로 들어온 초창기 멤버들이에요. 이 두 사람은 미국으로 이민 가는 바람에 지금은 애터미 사업 안 하지만 나머지 이 세 사람 그리고 거기에 한국에 늦게 들어왔던 한 사람까지 연봉 1억이 넘어가는 리더스 클럽이 현지인이 4명 그리고 이 4명이 올해 안에 전부 다 노얄 리더스 가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뛰고 있어요. 근데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데 안 간 거예요. 그동안 코로나 동안에. 여러분 왜 안 간지 아세요?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가 240으로 매일 맞으면서 오토 팁장이야. 국장 유지를 할 생각을 안 해. 왜 그럴까요? 천만 원씩 들어오니까 굳이 내가 뭐 그거 유지한다고 애한테 얘기해가지고 포인트 줄 생각이 없는 거야. 요번에 가가지고 완전히 야 너는 계속 국장 유지를 하려고 하면 바로 본부장 유지하고 얘 본부장이거든요. 본부장 유지하고 총장 가는 순간 노얄 리더스야. 그러면 넌 소득이 두 배야. 근데 뭐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냐고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 지금. 어떻게든 자기 노얄 리더스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야. 자 그런 일이 제가 이 다섯 명한테 얘기한 이 캄보디아가 제가 전체 24만 2천 명 제 파트너 중에 캄보디아가 14만 명이야. 다섯 명이 14만 명 된 거야. 대박이죠. 캄보디아가 안 된다고 누가 얘기하냐고. 그 못 사는 나라가 안 된다고 누가 얘기하냐고. 그죠? 그런데 지금 그 여기 그 캄보디아에 있는 팀들이 캄보디아로 일하러 들어온 사람들, 방글라데시, 인도 이런 사람들이
저 밑에 여기 보면 기타가 4만 명이죠? 이 4만 명 중에 3만 5천 명이 방글라데시. 근데 여기는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한 1만 명 정도가 인도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연결돼 가지고 만들어진 게 거의 20만 명 가까이 되는 거야. 이게 글로벌의 힘이에요.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지금 뭐 중국으로 또 캄보디아에 중국 사람들 엄청 투자하면 들어왔거든요. 그동안에 돈 잘 벌 때는 관심 없더니 지금 이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씨를 뿌려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셨죠?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용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섯 명한테 얘기했는데 14만 명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독일 오픈식에 갔었는데 여기 있는 김분수 크라운 아시죠? 이분 이 독일에서 샤론노즈 하나 만들어가지고 승급식 참석한다고 온 거예요. 근데 이분 미국에서 크라운 마스터 하나 만들어가지고 성공하다가 이제 미국이 다 평정이 됐으니까 이제 유럽이 오픈되니까 유럽에 가자 이래가지고 영어도 안 되는데 가신 거잖아요. 근데 그 한국 그 교민 그 남편은 교민이고 루마니아에 있거든요. 루마니아 교민이고 부인이 루마니아 사람이야. 요 사람이 요번에 처음에 가서 얘기했더니 택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조금 얘기하다 말았겠지. 그러니까 시간도 많고 돈도 많으니까 어깨 그냥 놀러도 올란지나 여기다 그러면 저기 한 달짜리 집 하나 얻어가지고 그냥 슬슬 놀면서 맨날 식당에 찾아간 거야. 만나면 뭐해. 맨날 얘기 설거지도 해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들으니까 애터미 사업 해가지고 지금 샤론도지 됐죠? 여기서 이탈리아로 연결됐어요. 엊그저께 내가 저기 독일 법인장한테 물어봤어. 이 사람 이탈리아는 누가 제일 세요? 그랬더니 아니 루마니아 그 사람이 이탈리아로 건너가가지고 그 팀이 제일 크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지. 궁금해가지고 아 근데 거기 지금 영어도 안 될 텐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 아들이 여기 와가지고 거기 연결해가지고 거기 사는데 산대. 결혼해가지고 곧 결혼한대. 영어 잘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자기 가족이 된 거잖아요. 모르는 거야 이거는. 제가 이 그다음에 이제 제가 두바이도 지금 이제 개척을 하고 있는데 두바이에는요. 아부다비하고 이 두바이가 얼마가 사냐면 1100만 명이 살아요. 그런데 100만 명만 현지인이고 1000만 명이 외국인이야. 나라 수로 보면 190개 국가가 들어와 있어. 모든 인종이 다 들어와 있어. 근데 처음에 열리지도 않았는데 아 이거 두바이를 그럼 경쟁자가 생기는 건데 내가 또 이렇게 해보면 근데 이제 어차피 얘기 나온 거니까 거기에 인도 사람이 300만 명 살아요. 방글라데시 150만 명. 인도네시아 80만 명. 필리핀 50만 명.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게 그 한 조그마한 도시에 살아요. 근데 거기 온 사람들은 다 영어를 해.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 말로 설명 안 해도 영어로 설명하면 알아들어. 그럼 지들이 비전을 보면 지네 나라로 가겠지.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 안 열려도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회장님이 내가 독일에서 이쪽으로 가는 비행기를 같이 타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얼른 연락해가지고 환영 플랜카드를 만들어라 그랬지. 회장님 너무 좋아하셨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세계대회 유치를 했잖아. 2026년도 세계대회를 유치하면서 본인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한테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세계대회가 유치되면서 국가에서 애터미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인식의 변화라든지 또 이 정부가 이 법을 바꾸고 그다음에 이 제도를 정비해가지고 애터미라는 회사를 어떻게 지원할지를 2025년, 2026년 그 사이에 2024년부터 2026년 사이가 엄청난 변화를 겪을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 3년만 집중하면 여러분들 가문이 바뀌는 거라니까. 아셨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바로 제가 매달 이렇게 나가 있어. 사실은 내가 지금 캄보디아 나가고 인도네시아 나간 건 거기다 넣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 달에 바로 호주 뉴질랜드를 갔는데 갔더니 낮에만 세미나를
밤에만 세미나를 하고 낮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배 타고 여기 지금 저기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배 타고 실컷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와서 강의 한번 하고 오늘은 배 타는 게 싫으니까 골프 치면서 또 하루 보내고 저녁에 강의하고 그랬더니 이 왕 도마뱀이 또 인사도 하고 사실은 어쨌든 이 일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이런 가치를 어느 정도 올려놨더니 나를 엄청 부러워하는 사람들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 제가 한 9만 명 다니는 광림교회에서 사실 오늘 내가 여기 좀 일찍 오려다가 늦은 것도 교회에서 제가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잘난 사람들도 엄청 많아. 오늘 같이 만났던 사람이 삼성 전기 회장했던 사람이 우리 모임의 그 저기 뭐지? 그 선교회 모임의 회장이야. 내가 그 위에 있고. 그 삼성 근데 이 사람이 현역에 있을 때는 너무 바쁘다고 말을 안 들었거든. 근데 이제는 현역이 아니잖아, 이제. 아까 그분이 거기 그 아이파크 살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런가 이거를. 그러면서 나한테도 그렇고 거기 내가 성가대도 그 봉사를 하는데 거기에 다니는 그 또 우리 교회 권사님이 나한테 갑자기 부럽다는 거야. 그 전까지만 해도 무시했거든. 아이 뭐 맨날 그 뭐 그런 거 해요.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그분은 삼성 다니고 부인도 한국은행 다니는 아주 엘리트 집안이에요. 그리고 애들 다 외국 유학 보내놓고. 근데 이제 저한테 왜 부럽다고 했겠냐면 아니 권사님은 지금부터 현역이라며요. 저는 1년 남았어요. 그러는 거야. 자 1년 대기업에 있다가 1년 나왔어. 근데 애들은 시집도 안 가. 애들의 눈높이는 높아 있어. 엄마 아빠한테 붙어 살겠대. 자기는 미쳐버리겠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지? 애터미 하라고 그랬더니 그거는 어떻게 권사님이나 하지. 지금 해서 늦어서 안 된대.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해보고 뭘 늦냐고. 지금 시작하는 사람이 훨씬 더 쉬운데. 근데 본인은 아니지만 부인이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계속 공략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 그것도 자기가 알아듣는 것도 자기 복이야. 근데 어쨌든 저는 제가 60인데 지금 120까지 살아야 되니까 60년이 현역이에요. 마이크만 잡으면 어디를 가도 환영해 주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대박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은 내가 이게 어떤 가치가만 있다 그러면 시기도 그렇고 조건도 그렇고 아무 내가 해야 될 이유만 찾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자, 정보를 드릴게요.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기대 수명이 143세예요. 기대 수명이. 자, 근데 지금 살아가는 분들, 내가 우리 부모가 돌아가신 연세, 두 분에 합쳐가지고, 그 연세에 30을 더하면 여러분의 수명이에요. 부모들이 90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나는 120이야. 아니, 여러분 설계에 도움을 주는, 근데 거기에 종교 생활을 안 하면 10년이 까져요. 운동 안 하면 5년이 까져. 술 많이 먹으면 또 10년이 까져. 그럼 뭐야? 25년 까지면 95세 조금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술 안 먹고 운동하고 종교생활을 한다. 그러면 30을 더 해야 돼.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애터미 건강식품 먹고 이렇게 열심히 이 사실은 애터미 사업 하는 게요. 이 그 뭐죠? 정신건강에도 좋은 거거든. 만일에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의 돌아가신 나이에 30을 더하는 게 맞아. 근데 애터미 하다 보면 웬만하면 다 종교생활 하잖아요. 사실은 진짜 교회를 안 나가도 여기 앉아있어 듣고 있는 거가 자체가 종교생활이야. 왜? 종교생활이라는 게 나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누구한테 도와주고 그 사람들과 잘 지내라는 거잖아. 애터미 계속 듣고 앉아있으면 그 얘기만 해. 그러니까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애터미 세미나 계속 오고 애터미 제품 잘 먹고 그리고 꿈이 있다. 그러면 120이 맞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앞으로 60년간 현역이야. 대박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고. 아셨죠? 없어 이제. 어휴.
제가 원래 끝내려고 하는 시간에 10분 오버했어요. 원래는 절대 제가 시간을 오버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의 호응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10분 오버한 거야. 자,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